유대인의 지혜서죠. 탈무드. 이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게를 평생 운영을 했어요. 이 유대인이 깊은 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남편이 무슨 유언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이 환자가 묻습니다. 여보, 여보, 여기 있어? 예, 나 여기 있어요. 말하세요. 첫째야, 여기 있냐?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둘째야, 너도 있냐? 예,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 넷째까지 다 호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구나. 다들 귀를 탁 쫑긋. 그때에 이 아버지가 힘을 쥐어짜내 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 있으면 가게는 누가 돌보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유대인이 누구냐예요. 돈을 너무너무 중시한다. 숨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돈 문제에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개처럼 그 생명이 끝나버릴 이 인간이 돈벌 궁리만 하면서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자기 계획에 몰두해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그 유대인 부자 동족들을 향해 일갈을 하지 않습니까?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주님이 너희에게 오늘 맡기신 선한 일에 집중을 해라. 자, 이제 야고보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요 물질, 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부에 대한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물질관, 부에 대한 개념을 우리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청빈. 이렇게 들으면 깨끗한 느낌, 맑은 느낌을 받습니다. 참 다가와요, 청빈. 상대적으로 부 또는 부자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은근히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빈은 불교적인 가치죠. 이 기독교는 절대로 청빈. 이것 말을 안 해요. 기독교는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면면이 정말 부유했던 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과 뭐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욥, 그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청빈이 아닙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많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다가온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학계에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모든 물질 그리고 뭐 재물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반드시 계수함을 받고 점검받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시대 부자들이 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미달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고통과 고생을 겪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미달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이 두 가지의 미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버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나 기업의 오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통계학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분들이요, 나라 먹여 살립니다. 이 법인세 없으면 우리나라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애국자고 정말 좋은 일, 귀한 일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과거에 종종 축제할 때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주 음습한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벌고, 이 부분이 지금도 국민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미지가 심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의 말입니다. IMF 때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절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즉 신흥 성장 기업들, 이 중에서는요, 수십 개 중에서 이랜드그룹하고 딱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이랜드하고 다른 기업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지분을 뭐 이제 다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성수 회장님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너무너무 헐값인데 이건 거저 죽는 건데 왜 그 기업들은 사지를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하기를, 좋은 거 알죠? 너무너무 싸게 나온 거 알죠?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기업들을 다 점검을 해봤더니 장부가 두 개 입디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중장부. 이거 옴팡 뒤집었을까 봐 우리 이거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 못 사겠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습니다. IMF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업들이 결국 보니까 이 부정직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도산하고 무너져 버리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부자나 기업의 오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비판을 막 대다수가 가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귀족이나 많이 가진 특권층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근데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노블레스는 달게 벼슬을 말합니다. 벼슬. 그리고 오블리주는 달걀의 고 노란자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파생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달기 자기 벼슬 자랑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알 잘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뭔가 혜택을 많이 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특권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알 많이 낳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처럼 베풀고 혜택을 주는 일을,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영국 왕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이미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세계대전이 딱 나면 이 왕실의 자제들이, 귀족들이 먼저 뛰어듭니다. 자원해서 참전을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의 귀족들, 자제들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빠질 수도 있었어요. 참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먼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특권을 누려도 사람들이 마음이 뒤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존경 대신에 미움을 받더라.
야고보 시대의 부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노동 착취가 있었고 임금 착취가 있었더라. 줘도 늦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를 골고, 그 시대에는요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쫄쫄 며칠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새끼들이 며칠을 밥을 못 먹고 울고 있어요 하면서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내국인이든지 외국인 노동자이든지 간에 줘야 할 임금을 정확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며칠 동안 내가 더 안 주고 있으면 은행에 이자 내가 더 챙겨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신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요 집단적인 명사입니다. 의인, 이거는요 야고보 시대의 절대다수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핍박받고 압박받는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뼈 빠져라 수고를 해도 불효만 먹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마치 그 외노자들이 막 일을 했는데 주인이 나중에 사장이 너 불법 체류하잖아, 내가 고발할 거야, 그러니 잔말 마고 너 10분의 1만 받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유전무죄가 돼버렸습니다. 무전유죄가 돼버렸어요.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법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판관들이 부자의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뒤집어서 기독교인들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거의 그냥 막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억울한 현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하고 부정직한 방식으로 치부합니다. 스크루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전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아주 그냥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아, 내가 계수하는 심판의 날에 너희가 극심한 고생과 고통을 너희가 받을 거야.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한 땀방울 흘리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옛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안 통해요.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써야 한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코인 광풍, 부동산 영끌 광풍. 그 젊은이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잡코인들이죠. 뭐 그냥 싼 것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그거 사고 벼락거지 된다고 하면서 막 영혼까지 탈탈탈탈 끌어가지고는 털면서 대출받아가지고는 사실은 자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피눈물 흘리죠. 이자율이 막 그냥 막 뛰어가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말이 뭡니까? 잠언 16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낫다. 결국 정직한 땀방울, 정직한 노동, 이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IMF 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 봅니다.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정직이 요구하는 값이 크기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직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 결과 조그만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여기가 중요하죠?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만 삽니다. 정직의 값은 큽니다만 그 값은 지불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불편한 것일지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결정적인 때는 정직해야 산다.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모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잘 모을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버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 부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두 번째 기준 미달의 모습은 뭐냐?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5절도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책망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물질과 재화, 이 돈 같은 것들을 하여튼 쌓고 또 쌓고 쌓는데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쌓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썩어버리더라. 썩어버리더라. 또 쾌락과 사치를 부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면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하면 요즘 소위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다, 뭔 상관이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왜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 잘 버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돈도 이렇게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죠. 천지만물, 모든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잘 풀어가지고 흘려보내면서 유익하게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 속에 파서 그냥 덮어버리고는 나 몰라라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썩여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청지기 역할을 방기한 것이죠. 앙드레 비엘리라고 하는 말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적절히 쓰임을 받지 않게 한다면 이건 도적질이다.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심판 받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잉여분, 초과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차고 넘치는 잉여분이 있어요. 초과분이 있습니다. 쟁여놓으면서 썩이고 다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네 주변을 돌아봐, 베풀어야 해, 흘려보내야 해,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모아주셨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은사가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 잉여분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변을 살리고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환경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다 너무 힘든데 남편도 잘 나가지요, 자식들도 걱정 속 안 새기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냥 늘 마음이 행복하고, 야, 나 참 재수가 좋아. 그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잉여분의 그 행복과 환경은 섬기고 베풀고 도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넉넉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고통받고 쓸쓸하고 외롭고 참 속상해하는 그분들을 위로 격려 도우라고 잉여분의 행복을,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 역할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예요. 근데 여기 일수 가방 같은 거 하나를 늘 끼고 다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몇억 원짜리 통장이 들어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싫어하잖아요. 어떤 노인은 고독사를 집에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습하려고 그 집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인 돌아가신 장판 밑에 돈이 그냥 다발로 막 깔려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쌓고 쌓고 쌓았지만 썩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삶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잘 먹고 건강을 지키면서 남도 돕고 베풀고 함께 아우러져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솝우화를 쓴 이솝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쓰지도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는 헬몬산의 이슬과 그 눈 녹은 물을 쫙 받아가지고는 쫙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아래쪽에 있는 사해로 흘려보내줍니다. 받아서 흘려보내고 받아서 흘려보내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약동을 합니다. 생태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하고 거기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에서 흘려보내준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염분 농도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이건 완전히 생태계가 절멸을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인 것이죠. 우리 몸의 피도요, 이 피가 말단까지 다 제대로 이 순환하면서 흘러가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피가 만약에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피가 썩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 순환되어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우리 영혼이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아주 성공한 한인 교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교포가 정말 투잡뛰고 쓰리잡뛰고 하면서 비빌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대성을 해가지고 돈을 막 긁어모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막 원망스럽고 애통하고,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고는, 집사님, 지금까지 평생을 이민 오셔서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다 쓰셨으니 이제 남은 1년을 이 한 해만큼이라도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는 다 쓰는 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다 못 써요.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씁니까? 한 해 동안. 그러자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 나 혼자 쓰려면 다 못 쓰지만 주변에 흘려보내고 돕고 나누려면 얼마든지 1년이면 다 씁니다. 이 집사님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 내가 이 한 해밖에 살지 못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님들도 돕고 장학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흘려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많은 돈이 1년 동안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걸 봤더니요, 오진을 했다는 거예요. 오진을.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의사, 이거 내가 이거 소송 건다, 이거 쑥 걸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받아낸다, 내가.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민 와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모으고 모으고 모으는 거에만 시간 쓰고 인생을 다 바쳤지, 그거 사람 사는 거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는 안 돼.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게 한 그 의사 선생님을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그 경험을 통해서 뒤집어진 다음, 이분이 사업가니까 사업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쪽쪽 흘려보내고 선교에 쓰고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많이 또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뉴욕 지역에서 유명한 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쌓아두고 끌어안고 내 거야 하면서 그냥 나만 쓰는 스크루지 같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오진밖에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모습.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나는 잠깐 내가 유통시킬 뿐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고 결국 우리는요,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고보 시대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책망받는 부자들과 같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있어야지. 목사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 분이 여기 오늘 딱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왜요? 부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갑부도요, 중국에 생수 파는 사업하는 분보다 돈이 더 없어요. 중국에서 물 파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가보다도 돈이 더 많습니다. 그 중국 사람도 세계 최고의 부자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북한 주민이나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우리 여유로워요. 그나마 우리는 밥 먹고 삽니다. 물론 제가 좀 과장은 했지만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이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그 끝은 결국 파멸이다. 우리 믿음을 파손하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막 그냥 매달려가지고 돈돈돈돈 하는 그 마음에는 이 마귀가 또아리 틀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근심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의 물질을 활용할 때에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겁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니까 영어로 할게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버십시오.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여러분이 웨슬리는 무엇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청지기 정신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돈을 목적 삼아 목표 삼아 그거 추구하며 달려가라 그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 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오늘도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표 삼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니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남보다 더 뛰고 더 일하고 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더 많이 법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어서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무엇을 놓치느냐? 사랑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가족을 놓치고 자녀를 놓치고 인간관계를 놓치고 건강을 놓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돈은 쥐었어요.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돈은 풍요로워요. 그러나 정말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려요. 돈은 쥐었어요. 돈은 쥐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사명의 길은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뭘 얻은 겁니까?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라는 걸 놓치니까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안전보장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꾸짖은 부자들은요, 돈이 자기들의 안전보장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지 10년도 안 됐을 때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다 불타고 다 약탈해가는 가운데
그 돈을 목적 삼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안전보장해주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죽어가며 본 광경이 뭡니까? 자기들의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약탈당하는 거 보면서 눈을 감는 겁니다. 이 비참한 역사적이고도 성경적인 사실 앞에서, 그러나 오늘도 돈을 안전보장 삼으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믿지 못하는 것이죠. 1923년에 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유명한 당대의 거부들이 7명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을 합치면요, 그 당시 미국 전체 국고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7명이. 그런데 25년 지났을 때 기자가 이 7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도를 합니다. 7명 중에 2명은 파산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2명은 감옥에서 죄수 생활하고 있고, 3명은 스스로 목숨 끊고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의 제국도 결코 우리의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명예와 그의 부와 그의 권력과 그의 가지고 있는 왕국, 이것을 안전보장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안전보장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돈과 물질과 부를 내 안전보장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마틴 루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야만 합니다. 가슴의 회심, 이성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이 회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잘 모으고 잘 흘려보내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청지기 역할 맡기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기준 삼아서 우리가 잘 모으고 잘 쓰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선순환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